안녕하세요, 스마일러입니다. 자, 오늘은 육지거북이 바닥재에 대해서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육지거북이 바닥재로는요, 저희도 뭐 정말 다양하게 써봤어요. 여기 보이시는 우드칩시나 뭐 코코어스크, 바크, 네, 요것도 코코어스크인데, 뭐, 해서 코코피트까지 정말 다양하게 사용을 해봤는데요. 장단점을 좀 알려드리면, 이 우드칩시를 깔았을 때는요, 정말 사육장 자체가 정말 깔끔해 보여요. 깔끔하기도 하고요. 이 나무다 보니까 냄새가 은은하게 좀 아이들 변냄새나 이런 걸좀 잡아주는 효과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똥을 넣었을 때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싹 들어서 버리면 되고요. 이런 장단점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쓰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먼지들도 날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큰 아이들이 이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누르는 힘이나 무게에 의해서 조금 더 먼지가 좀더 많이 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써보니까 너무 큰 아이들한테는 추천을 드리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닥재나 뭐 이렇게 냄새 잡아주는 부분은 정말 효과가 뛰어난 것 같아요. 그 다음 코코어스크인데요. 이거는 요즘에 프리미엄 코코어스크라고 해서 정말 사각형으로 예쁘게 잘려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냥 막 쓰던 그 코코어스크하고는 좀 다르게 먼지가 좀덜 나기는 해요. 근데 이것도 장단점이 있겠죠? 큰아이들이 썼을 때는 정말 좋아요. 똥도 큰아이들은 똥이 좀 크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면 바로바로 집어서 버릴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하고요. 근데 작은 아이들한테 썼을 때는요, 아이들이 걷는 것도 좀 힘들어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똥이 작다 보니까 이 밑으로 들어가 버리면 자세히 보지 않거나 이렇게 대청소를 하지 않으면 똥이 좀 구별하기 어렵고요. 그런데 이제 큰 아이들한테 썼을 땐 아무래도 똥이 좀 굵고 이렇기 때문에 썼을 때는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체리헤드 중간 아이들이 이 바닥재를 쓰고 있고요. 큰 아이들이 썼을 때 가장 좋은 점은요, 소변을 많이 보죠. 저기 오줌을 많이 싸잖아요. 그럴 때 오줌 흡수율이 조금 더 좋은 경향은 있어요. 칩시는 오줌을 싸면 정말 대량으로 젖어서 전체적으로 좀 치워야 되는 반면에 코코어스크는 물을 좀 습기를 많이 잡아주는 효과가 있기는 해요. 그리고 저희는 완전히 작은 베이비들, 5cm 미만이나 그 주위 아이들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종이 바닥재를 쓰고 있어요. 뭐 형광물질이 들어가거나 뭐 이런 그 뭐지? 냄새 나거나 그런 종이가 아닌 일반 크라프트지예요. 이거를 코팅이 안된 크라프트지고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깔았을 때는 지금 제가 사육장 청소를 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대소변을 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닦아내셔도 되고요. 하루에 한 장씩 교체해 주셔도 되고. 저희는 지금 이렇게 애기 친구들은 이렇게 종이 바닥재를 씀으로 인해서 먼지가 났을 때 아이들 뭐 눈병이나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종이 바닥재를 쓰고 있어요. 바닥재는 아이들 크기나 이런 걸좀 고려해서요. 저희가 이제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쓰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시다시피 알다브라나 설가타 이렇게 완전 대형종들은요, 어떤 바닥재를 갖다 놓아도 정말 너무 빨리 지저분해지고요. 그 다음에 빨리 오염이 되고요. 그래서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육장도 보시다시피 아주 넓잖아요. 이 넓은 공간을 모든 바닥재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도 아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본 결과, 얘네들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티못이라고 하는 건초예요. 건초를 깔아줬더니 아이들이 간식으로 먹기도 하고요. 여기 대소변을 보게 되는데, 대소변은 뭐 치워주면 상관없지만, 이렇게 해서 건초를 깔아주니까 아이들이 걷는 것도 아주 편안해 하고요.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한 번씩 이제 이걸 간식으로 또 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바닥재는 건초 이 바닥재는 비용도 저렴하고 아이들 특식으로도 좋고 설가타나 이런 건초를 좋아하는 친구들 깔아놓으면 수시로 먹기도 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지금 큰 친구들은 건초를 깔아놓는데요. 건초는 구하기가 조금씩 구매하면 사실 구하기가 어렵고요. 저희가 밑에 스마트 스토어 달아놓을 테니까 그쪽에서 저희가 판매도 하고 있으니까 주문하시면 택배 배송도 해드려요. 근데 제가 써보니까 이 티모시가요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먹었을 때 이제 변도 좀 딱딱한 변도 나오고요. 그리고 야채도 먹지만 사실 건초도 좀 먹어야 되는 개체들은 이렇게 깔아놓으면 자기가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스마일러에는 이렇게 다양한 바닥재를 쓰고 있고요. 장단점을 제가 알려드렸답니다. 그리고 티모시 구입이 필요하신 친구들은 티모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밑에 스마트 스토어 연결 그 스마트 스토어 링크 달아 드릴 테니까 거기에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제가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까 거기에서 구매하시고요. 이게 커팅된 건초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압축 건초예요. 이렇게 풀어서 쓰시면 양이 상당한 양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주 편안해하는 바닥재로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이제 스마일러에서 저기 스마트 스토어도 시작했으니까요. 택배 관련이나 이런 문의는 전화 주시거나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